안녕하세요. 닥터스 피부과 공덕점 고범준 원장입니다. 확실히 요즘 네. 코로나 되니까 눈가 안티에이징에 관심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. 코로나 전후로 환자군이 많이 바뀌었어요. 코로나 전에는 확실히 색소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코로나 후에는 이제 마스크도 많이 쓰시고 외출도 잘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탈, 안티에이징, 탄력, 리프팅 마기꾼이라 그러죠. 마기꾼이 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신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. 아이오세라 콘텐츠 보고 네. 오신 분들이 많으셨잖아요. 만족도는 높거든요. 그런데 만족도가 높은 환자분들이 있고 아닐 환자분들이 있고 눈가 시술은 뭐 저희 병원 뭐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프로그램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복잡해요. 뭐 턱은 그냥 뭐 울세라 뭐 올리지오 몇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뭐 끝나는데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복잡해지거든요. 그래서 눈가는 뭐 알아보지도 못할 뭔가 이상한 시술들이 막 더하기 더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눈가 시술은 다양한 치료들이 서로 복합되기 때문에 눈가 시술의 문제점이나 그 상태에 따라서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 게 눈가 보톡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. 일단 보톡스가 10만원의 행복, 10만원이면 이부위 정밀 맞으실 수 있으시거든요. 가장 효과 좋고요. 적당한 환자분한테 하면은 효과, 지속력 뭐 몇 달은 갈 수 있고 또 안전하고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100% 다 돌아오고. 그래서 보톡스가 정말 모든 안티에이징이나 이런 탄력이나 시술에는 제일 기본이 될 것 같고요. 이마, 미간, 눈가는 서로 뭐 각기 다른 근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눈 주변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잖아요. 그래서 근육 모양에 따라서 눈 모양에 따라서 부위를 원장님이나 상의로 선택해서 하시면 되고 어색할까봐 어색할 수 있죠. 왜냐하면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들이 있잖아요. 표정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. 주름이 없어지는 대신 근육에 힘을 잃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톡스와 어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. 그래서 내가 좀 더 자연스럽게 맞으려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. 내가 효과를 더 그만큼 잘 내야겠다 하면은 당연히 약간 더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요. 그래도 요즘에는 그 절충을 많이 찾아서 많이 이제 공식화가 되었습니다. 이제 눈가 리프팅, 아이울세라, 아이슈링크. 일단은 뭐 눈가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 탄력 리프팅 안티에이징 시술하는 레이저를 설명할 때 크게 이제 초음파 계열 레이저가 있고 고주파 계열 레이저가 있는데 초음파 계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근육층, 지방층, 그 약간 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주파 계열은 우리 진피층이 제일 메인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는 지방층의 격벽, 그 콜라겐까지 타겟으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눈가는 좀 장단점이 있어요. 이제 보통 중년 여성분들 이게 나이 들어가실수록 이제 눈매 이제 착해지잖아요. 눈가 이렇게 쳐져서 약간 눈가 내려오고 쌍꺼풀 좀 덮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마부터 좀 이렇게 당겨 올려주면은 눈매 모양도 좀 살고 눈꺼풀도 좀 시원해 보이고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언제나 노하우가 다 달라요.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때는 일단 아이올세라 먼저 추천을 드리고 그 타겟은 우리 이마 근육 그다음에 눈 주변 근육들을 타겟으로 해서 시술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내가 눈매가 막 처진 건 아닌데 꼭 이제 눈꺼풀이 약간 좀 부풀어 오르면서 탄력이 확 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. 초음파 계열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눈꺼풀 바로 위에는 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럴 때는 고주파 레이저 추천을 드리고 고주파 레이저는 크게 뭐 아이사마지, 뭐 아이올리지오, 요즘에 아이튠 등등등 이런 고주파 계열의 장점은 눈꺼풀 위를 바로 시술할 수 있다. 이게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. 그래서 눈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가지 때문에 이렇게 막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. 다 복합적이기 때문에 사실 뭐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일단 내가 만약에 눈매가 처져서 좀 눈매를 올려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아예 울세라를 먼저 시작하는 게 좀 적합할 것 같고 내가 눈매 문제보다는 자꾸 눈이 좀 감기고 눈꺼풀이 좀 풀려요 이럴 때는 이런 고주파 계열 레이저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눈밑주름 개선. 일단 눈밑 주름이 있고요. 눈밑 잔주름이 있어요. 네, 눈밑 잔주름은 자꾸 눈이 움직이니까 이제 표정이랑 상관없이 정말 가로주름, 세로주름이 정말 미세하게 쫙 가는 거고 결국 피부가 안 좋아질 때, 이제 좀 퀭해질 때 또는 눈밑이 많이 건조해질 때 이럴 때 눈밑 잔주름이 많이 생기거든요. 이럴 때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아이리주랑 많이 쓰고요.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과 메조보톡스를 이용해가지고 눈밑을 좀 주사를 하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피부를 좀 부풀게 만든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피부
피부에 수분감을 올려가지고 잔주름이 좀 불어서 펴지게 보일 수 있게, 눈이 좀 건강해 보이게 이렇게 하면은 잔주름이나 좀 퀭한 느낌이 개선돼 보이거든요. 그런 것만 개선시켜줘도 훨씬 보기 좋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술들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, 표정 지을 때 주름 생긴 게 있어요. 특히 이제 눈 가 쪽으로 이렇게 딱 주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보톡스가 효과는 제일 좋긴 한데 눈밑 보톡스는 정말 조심해서 놔야 돼요. 눈밑 보톡스는 정말 그 자리에 딱 주사를 하면은 그 주름은 펴지거든요. 근데 애교 풀려버리고요, 눈밑 지방이 탁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애교 같은 경우에는 한 3-4개월이면 돌아오긴 하는데 눈밑 지방 튀어나오는 거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한 번씩 보거든요. 그래서 눈밑 표정 주름, 얘네들은 보톡스가 효과는 제일 좋겠지만 혹시나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이룰 수 있는 게 좀 많다. 그래서 눈밑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좀 멀리 소량만 넣자고 원하는 분들만 이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. 눈밑 다크서클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자, 눈밑 다크서클은 저는 타입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. 첫 번째는 정말 꺼져서 그늘져서 생기는 다크서클, 두 번째는 색소형, 세 번째는 혈관형. 뭐 원장님마다 또 분류 방법이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눈밑이 정말 이렇게 꺼져가지고 그늘져서 생기는 다크서클은 필러가 무조건 첫 번째예요. 쭉 올려주면은 빛을 딱 받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그늘진 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다 필요 없고 필러 그냥 한 번에 넣고 가시면 효과가 확 나는데, 문제는 이렇게 딱 꺼져 있는 경우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 이제 색소형이나 혈관형이 좀 복합돼 있거든요. 이 색소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릴 때 아토피나 뭐 비염 있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눈 비비고 이러니까 보통 눈꺼풀 위쪽까지 좀 거뭇티하게 이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고요.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토닝 좀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뮤베크림 같은 거 바르는 경우도 있고, 제일 중요한 거는 손이 잘 안 가게, 또 자꾸 비비면 또 생길 거 나와요. 그래서 손 안 가게 해주는 게 가장 근본이 치운 것 같고, 혈관형 같은 경우에는 얼굴 하얗고 살 없는 여성분들, 까만 게 아니고 약간 푸르딩딩 하거든요. 이때는 뭐 브이빙 같은 거 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효과 좋은 분들은 진짜 좋고요, 없는 분들은 잘 없고. 그래서 다크서클도 뭐 일반적으로 딱 다크서클 치료하면 필러 먼저 생각하시는데, 만약에 색소형이나 혈관형이 복합되어 있는 다크서클인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좀 추가로 해줘야 될 수도 있다. 오히려 필러만 넣었을 때 이게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스컬트라랑 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스컬트라 좋죠. 좋은데 스컬트라가 우리 콜라겐 재생 물질이잖아요. 스컬트라 부작용하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결절이 생길 수 있는 건데, 사실 다른 부위들은 결절 좀 생겨도요, 만져도 잘 안 만져지고 피가 두꺼우니까, 그리고 이제 넓은 부위니까 결절이 생길 확률도 좀 떨어지고 이러는데, 눈밑 같은 경우에는 결절이 정말 생겨요.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만져서 뭐 만져지는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살짝만 탁 당기면은 덩어리가 이렇게 탁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눈밑 스컬트라는 안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콜라겐 재생 능력은 스컬트라보다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도 충분히 뭐 볼륨보다는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피부가 좋아질 수 있게, 잔주름이 좋아지고 볼륨도 살짝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눈밑은 뭐 저희 병원은 리필 주사라고 프로그램을 짜놨는데, 그런 거 꾸준히만 하셔도 스컬트라만큼 막 볼륨이 차거나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눈밑을 커버해 줄 만큼 그 정도 효과는 낼 수 있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원장님이 스스로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게 필요할 것 같으신지? 저는 눈밑 지방 재배치 하고 싶어요. 나 너무 큰 이쪽 너무 큰 거잖아. 그래서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러면 이제 진료에 문제가 생기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또 심한 편은 아니니까, 만약에 저라면은 일단 눈밑 지방과 광대 사이 딱 그 꺼진 부분이 있거든요. 거기에 일단은 필러를 좀 넣을 것 같아요. 사실 필러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필러 절대 안 넣으시거든요. 이런 부위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뭐 리필 주사나 아니면 스컬트라 같은 거 좀 안전하게 이렇게 좀 넣어서 일단 좀 볼륨을 메꿔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광대가 처지면서 눈밑이 퀭해지고 그 다음에 팔자주름이 진해지거든요. 그래서 광대 부분에 눈밑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고집을 해줄 것 같아요. 유지 잘하라고. 언제 하시려고? 나 누가 좀 해줘요 나 좀. 이렇게 눈가는 한번 노화가 시작되면은 정말 되돌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상시에 당연히 아이크림이나 뭐 선크림 잘 바르시고 눈 비비지 마시고 이런 거는 기본으로 해주면 좋겠지만, 특히나 다른 부분들보다 더 조금 더 일찍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. 오히려 걱정해서 오시면 늦은 경우가 많아서 눈가 시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좀 더 관심이 있고 걱정이 된다면은 좋을 때 내가 이 좋은 거를 잘 유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시술 계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. 지금까지 닥터스피과 봉덕정 고범준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